환영합니다. 솔로몬이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이제 소원을 이제 드렸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선악간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예, 한 글자로 지혜지요. 그 말이 이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주 마음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그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다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요와 장수도 허락하시지요. 이제 드디어 꿈에서 깬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면서 신하들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그것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 창기 두 명의 재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창기가 이 3일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자가 이렇게 좀 몸이 좀 이렇게 둔했는지 좀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했는지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고 앉아 죽인 거예요. 밤중에. 예. 그래서 이제 실수로 이제 아마 질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웠으니까요. 숨을 못 쉬어 죽었겠죠. 그래서 아들을 죽게 한 여자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서 먼저 태어난 그 살아있는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걸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 아이를 갖고 자기 죽은 아이는 그 먼저 태어난 그 여자한테 몰래 이렇게 준 것이지요. 그러자 이 먼저 태어난 그 아기를 가진 여자가 이제 아침에서 깨어나 보니까 젖을 먹이려 보니까 이 아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죽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 그랬냐? 그럼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내가 아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 사건이 너무나 기묘한 이야기란 것입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창기니까 창녀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지요. 또 이 사람들이 뭐 돌봐준 식구도 없었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으니까 뭐 누구한테 보살핌 받지 못했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관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쨌든 뭐 살인 사건 아무튼 사고사 이런 이야기고 또 서로가 이렇게 이게 송사를 벌인 것이니까 이게 재판이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이렇게 다루기 힘든 케이스다 보니까 사건이다 보니까 올라가서 왕의 앞까지 온 것입니다. 당연히 왕이 어떻게 무슨 창녀 둘 애기 죽고 낳고 이거 했고 판결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예. 그래서 최고의 재판 기구인 왕 앞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드디어 왕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증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호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딱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도 이 사건을 굉장히 모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산 아기의 엄마라고 지칭합니다. 예. 그러니까 28절까지 이야기 끝난 순간까지 누가 대체 진짜 엄마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처음에 이제 그 고소를 하는 여자 나오지 않습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 뭐 이렇게 아기를 낳는다 어쩌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그냥 첫 번째로 얘기한 그 여자가 그러니까 아기의 엄마고 뺏긴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옳은 추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어 성경의 약간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27절 말씀에 그 하반절 좀 정도에 Give the living baby to the first woman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앞부분 17절부터 쭉 이걸 연달한 게 아니라 바로 26절에 아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한테 주세요 라고 그 여자가 산 아기 엄마가 맞다 라고 지칭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앞에 부분 오해해서 싸잡아 가지고 아 그냥 이 처음에 상소한 이 고소한 이 엄마가 그냥 살아있는 아기 엄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읽은 저희가 읽은 개역 한글 버전을 보더라도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 중에서 솔로몬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저 계집 저 여자가 이 살아있는 아들의 엄마 맞아 라고 판결한 겁니다. 근데 이 원래 이 개역 한글 번역도 약간 이렇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다시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산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정녕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맞아.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보고서 그냥 정한 것 뿐인 겁니다. 제가 좀 약간 정확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 고소하는 여자가 살아있는 아기를 빼앗긴 여자인지 아니면은 아기를 죽인,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엄마가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6절에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17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얘기한 그 여자가 맞는 건지, 또 22절에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외친 그 여자가 그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쓱. 그럼 이 이야기가 대체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 그렇지.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한 번도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인물의 높고 위대함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뭐 그 후예들, 뭐 모세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 잘났다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다 공과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순간만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니까, 잘났으니까 그냥 해주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관점도 그러하고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도 그러하고 종합해 봤을 때 진짜 엄마가 둘 중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A냐 B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그 여자가 진짜 여자다라는 걸 밝히는 게 이 에피소드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 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활용하셔서 진짜 엄마가 누구냐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활용하셔서 진짜 엄마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듣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바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 일을 솔로몬 네가 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밝혀 보여주겠다. 그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막 찢어진 고통을 안고서 아이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 엄마의 마음,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전 포기할게요. 그 간절한 엄마의 마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가 사용된 것이랍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할 때 소위 명철함, 그렇죠? 명석함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좀 고급스러운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왜 하필 창녀 얘기를 넣었을까요? 다른 에피소드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근데 왜 하필 이 낮고 낮은 정말 그 사회에서 정말 최약체, 그냥 인간치 못 받는 그런 창녀 얘기를 이 하나님의 높은 지혜의 그 목적을 나타내는 데 썼을까요? 거기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창녀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를 솔로몬이 받은 이후에 그 지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 에피소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왕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여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막 끌려갔죠. 그 포로들을 위해 쓰인 책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책이란 것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열왕기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학자들은 대부분 뭐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런 문체나 이 스타일이 비슷해라고 추정하는데 솔직히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책, 이 열왕기 책이 쓰여졌고 특별히 에피소드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의 중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스라엘 있으면 이 세 나라 있으면은 누 어떤 신이 더 세냐의 이제 경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남았던 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그럼 바벨론의 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신은 그냥 망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백성들을 싸잡아가지고 다 바벨론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노예살이를 시킵니다. 70년 동안이요. 그럼 이들이 겪는 마음의 그 쓴뿌리는 어떻겠습니까? 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대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우리 고통을 왜 들어보지 않으시지? 라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들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열왕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자기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열왕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드러나게 사용되는지를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창녀를 재판하는 조금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녀인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엄마. 이 엄마는 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맨 처음에 빼앗겼어요. 첫 번째로. 그렇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선생님 죽은 아기인데 어? 내 아기가 아니야. 얼굴 보면 알잖아요. 딱 만져보면 알잖아요.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 옆집에 아니 옆칸에 있는 저 여자가 세상에 살인 아이를 갖고 있는데 내 아기인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다시 되찾으려고 막 소송하고 난리친데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왕까지 올랐는데도 왕이 판결하는데 무엇이죠? 잘라버려라. 잘라서 너 하나 갖고 너 하나 가져. 그럼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를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살인 아기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진짜 죽게 생겼어요. 이 마음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이 여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 정말 나쁜 여자 맞는데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라고 이걸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포기할 때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창자에서 이렇게 내장에서 끌어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심장이 아니라 어떤 무슨 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에서 그냥 막 끌어오른 것처럼 이게 불붙는 것처럼 그런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기에 대해서 그걸 끊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생각하면 그 아기를 그냥 놔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표현이 이 마음 불분다 이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43장 말씀 보면은 요셉이 오랜 고난 끝에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냥 형들 잘못한 거 좀 얘기했다고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핍박당하고 나중에 세상에 형제들한테 죽임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 고생해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또 옥살이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좀 잘 살아보게 되었는데 세상에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보고 싶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복박치 올라가지고 울 곳을 찾아서 안방에 가서 혼자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또 같은 표현이 사용된 성경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이 아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여전히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끌어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망하게 하시고 또 그 악한 나라 바벨론에 그냥 생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하십니다. 이때 그냥 그래 니들은 벌 받아야지 내가 나중에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렇게 그냥 방관하는 마음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도 그렇고 붙잡혀서 생이별하는 그 백성들 보면서도 그렇고 이 창자가 끌어오르는 이 마음이 불붙는 것을 주체할 수 없으면서도 그거를 억지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 창녀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 일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고난 연날 거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체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 자식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자기 백성을 악한 나라에게 내어주셨던 정말 끓는 마음으로 내어주셨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내어주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냥 자기 아들 찐지게 버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잃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 몸부림치셨지만은 이제는 자식을 잃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부분을 잘라서 버리는 그런 고통을 견디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사니까요. 마치 그래야 그 진짜 살아있는 엄마,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가 그래야만 자기 아들을, 자기 살아있는 아이를 살릴 수 있던 것처럼 그래야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여야만, 아니 자기가 매달려야만 내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 엄마들이 많습니다. 이 가짜만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아 이 여자 이 얘기 내 얘기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솔로몬이 딱 판결을 어떻게 하죠? 네, 자르십시오. 내 것도 될 수 없으니까 당신 것도 되면 안 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전 먹이는 것처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냥 키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냥 이 사탄은 우리가 그냥 자기도 가지면 그냥 땡큐고 남 주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빼앗고 없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가짜 엄마가 외치는 소리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도 되지 말고 당신 것도 되지 하지 말라. 그냥 우리 것이 안 되면 다 토막내 죽여버리자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냥 질투야 소유욕과 집착과 그 욕망 덩어리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 사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엄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냥 툭 잘라가지고 그래 네 거 내 거 이렇게 나눈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안고서 본인이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시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고 우리 모두 그를 닮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 성경 말씀에서 조금 비껴난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자가 끓는 그 심정으로 포기하는 그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 은혜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이상 헤어짐이 없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정말 그 살아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악한 여자한테 내어맡기는 그 간절했던 그 여자의 마음, 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정말 짓이겨 죽이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드는 정말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엄마가 아기를 내어줄 때는 그 아기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내어준 것입니다. 도저히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짜 엄마는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냥 잘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생명 부지해야 되니까, 얘를 살려야 되니까 내어주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말씀에 하갈이 나옵니다.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먹을 것 조금과 물 조금을 이제 짊어지고서 이스마엘과 같이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근데 먹을 것은 다 떨어져 버리죠. 금세 떨어졌을 것입니다. 워낙 더우니까요.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차마 주는 걸 보지 못하니까 살을 한 화살 쏠 정도로 한 몇백 미터 정도 앞에 두고 자기는 몰래 여기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가라 하가라,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 이방인에게도, 그런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왜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민족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지요. 예수님대로 누가 더 의롭다고 하시죠? 세리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고요. 십일조도 바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더 의롭다 하시고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진짜 엄마처럼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분께 더 긍휼한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와 자식이니까요. 당연한 거죠. 남이 아니잖아요. 그냥 할 일 있으니까 와가지고 요청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좀 살다가 또 와가지고 필요하면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나를 좀 봐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봐달라고, 나는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본질,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주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냥 부요와 장수와 이런 것을 쓰는 게, 주님의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애쓰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모두가 되기를 정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